이제 돌려줄까? 이렇게 돌아줘. 아, 미안하다. 최고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아, 귀여워. 준표가 준성이를 엄청 좋아해. 뭐라고? 얘들아, 앞으로 한 시간 있다가 다 출발할 거야. 진짜 뒤로 가나 보다. 네? 네.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예. 대기하고 있어. 아빠가 도와달라고 그때 딱 도와줘. 도시락 싸가나 봐요. 어? 그냥 가는 건도 힘든데. 아빠가 만들어준 김밥 그거 할 건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김밥이 있어. 뭔데요? 니네들이 생선을 잘 안 먹었고. 어? 생선? 제주도에서 유행하는 김밥이 있었어. 꽁치 김밥이요? 꽁치 김밥. 꽁치 김밥. 꽁치? 우와. 어? 어? 꽁치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걸 한 마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길게 넣어가지고. 진짜로? 꽁치 김밥? 꽁치를 통째로 넣어서 김밥을 해줄게. 꽁치를 통째로 넣어서 김밥을 해줄게. 굳이요? 맛있는 김밥 중에. 아니, 그것도 하고. 아, 그쵸? 맛있는 김밥 중에 굳이네. 잘해. 에이, 딱 손이 잘하는 손이네. 맞아. 그래. 맞아. 걱정 안 해도 이 사람은. 네. 저 계란 깨는 것만 봐도. 와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 먹어야 되는데. 아유, 와니는 저 열 개까지 하나 깨 하나. 와, 진짜 많다, 근데. 김밥이 손이 많이 가요. 네. 맞아요. 재료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시금치. 아유, 뭔가를 아는구나. 와. 내가 보니까 뭔가를 알아. 야, 해치지. 진짜 손이 빠르시다. 음식 잘하는 사람들 손도 빨라. 네, 어머니가 이제 주방장 출신이라 대박. 형님들이랑 다 음식을 잘하세요. 네. 근데 지금 몇 시지? 준수야 몇 시야? 시간? 호야 올 때 됐는데. 아빠 호야 언제 와요? 자전거가 좋아? 아, 통과 안 보이네, 진짜. 3호. 아빠, 호야 언제 와요? 어? 호야 올 때 됐어. 응, 너 올 때 됐는데, 이제? 어디 갔어? 왔어. 나 호야 왔나 보다. 호야다! 호야다! 호야 왔다. 뭐였지? 호야 형아 왔어, 호야 형아. 호야 형아. 호야 형아 왔어. 호야! 호야! 어머. 호야. 어디 아팠나? 호야. 호야 형아 안아줘. 호야 형아 안아줘.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라고 하는데 한참 어디 갔다 왔나 봐. 캠프 같은 데 갔다 온 거 아니야? 호야 할머니 괜찮으셔? 손발 벗어. 엄마도 괜찮아? 네. 괜찮아? 할머니 괜찮으셔? 손발 벗어. 엄마도 괜찮아? 네. 괜찮아? 아하, 아, 집에 갔다. 내가 갔구나. 엄마네 집에 갔구나. 아, 호야는 그러면 네, 지금 그 셋째 호야는 네. 친엄마랑 그러니까 친엄마랑 따로 살고 있어요. 아, 지금구나. 아, 네, 네. 그럼 가끔 놀러 오고. 네, 이제 네. 자주 이제 왕래를 하고. 아, 네. 아 그래요? 아, 진짜. 남편이 이제 예전에 혼자였을 때 아이들이 8살, 6살, 4살이어가지고 아, 호야가 4살이었어요? 네, 그때 기저귀도 안 뗐어가지고 엄마가 필요하죠. 4살이면 성격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기 첫째, 둘째는 아버지랑 있고 네, 네. 넷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엄마가 좀 많이 보고 네. 아하. 그렇구나. 뭐 준우, 준성이도 친엄마랑 이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그 호야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호야는 언제 형아들이랑 뭐 같이 살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호야가 이제 나까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엄마가 이제
누가 지켜, 엄마는 누가 지켜줘요? 뭐 나중에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세상에 속이 깊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울컥하고 엄마 마음인지라 해서 알겠다. 호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 지금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안내하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보니까. 네. 예. 소희야 할머니 괜찮으셔? 준비 와서. 엄마도 괜찮아? 네. 괜찮아? 가자. 오늘 만났으면 빠딱빠딱 안녕하세요. 네. 뭐야? 우리 중이 우리 중이 형제 길들이기. 어 우리. 허야. 아빠. 왔어. 아빠 달려가. 예. 아빠가 형들한테 골프하고 져서 오늘 네. 소풍 가게 된 거야. 아 그래요? 빨리 들어가 쉬어. 너네도 놀고 있어. 아니 잠깐만. 네. 호야 저기 잘 도착했다고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 돌리자. 그래 그래. 할머니 나 여기 1층집 도착했어요. 바꿔달래. 응? 네, 할머니. 호야 아빠랑 뭐 형아들이랑 동생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네, 잘 보낼게요. 집으로 잘 데려다 줄게요. 네. 네, 몸 잘 챙기고 계세요. 네. 아, 하연 씨랑도 하연 씨가 진짜 잘한다 중간에서. 저렇게 전화 드리고 이런 것도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는 제가 살면서 아니 직접이 아니고 이제 할머니하고 통화.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도 직접 통화하는 거를 제가 살면서 들어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 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네 왜냐면 호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 문제도 있고 이제 그치. 소통도 맞아요.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외할머니랑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어려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애를 매개로 하면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네, 우리가 이제 그 애를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해도 뭐 사실 유치원 선생님하고 통화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거 통화하는 거는 뭐 아 근데 볼수록 진짜 하얀 씨 진짜 대단해요. 아니 임창정 씨 무슨 복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또 제가 준성이 너무 아팠을 때 데려다 주다가 친엄마랑 마주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너무 놀랬는데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고개 숙이면서 서로 키워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서로 감사하다고. 네, 방금 말할 것 같아 어떻게 하겠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뭐 그렇죠. 뭐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쟤 너무 잘 지낸다. 진짜. 누디 거 아빠랑 통화다. 완전 무서운데? 일단 커피가 어디 갔지? 응? 뭐? 이거 지단 맞아? 응? 이거 지단 맞아? 그게 뭐야? 찜 아니에요? 계란찜 아니에요? 어? 찜 같은데. 응. 오, 진짜 두껍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 뭐 스타트는 뭐 좀 괜찮게 한 것 같은데 또 나랑이 있나요? 어떻게 뒤집으려고? 프라이팬을 조금 더 큰 걸로 했었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계란이 탔는데요? 아이고. 봐봐 벌써 계란. 아 알았어. 계란 탔어. 아 나 오래간만에 해갖고 그래. 아니 상을 많으니까 한 명씩 와가지고 한 마디씩 해. 네. 아니 시금치를 좀 더 넓은 데 했다가 야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뭐야 계란찜이지 이게 아니, 뭐야? 절레 가 줘. 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물 다 다 쏟아. 뭐야 여기 아, 뭘 다 다 쏟고 막 절레 가. 야 너 뭐야? 임창정 씨 이렇게 조용한 적 처음이네 진짜. 원래 말이 많거든. 여기 앉아봐. 어? 여기 앉아봐. 귀여워. 재밌겠다. 호야랑 준재가 메인이야. 놀이동산은. 그래도 호야 무서운 거 잘 타지.
저 나 눈썹 못 탈 진짜 못 타요? 아니 나 롯데월드 있는 거 다 타. 그걸 왜 못 타? 롯데월드 있는 거 다 타면 서울랜드 있는 거 다 탈 수 있는 거야. 써야 돼? 기대가 되는구만. 엄마 놀이공 재밌겠다. 놀이공 가고 싶어? 아 준재야 근데 놀이동산 엄마 없이 아빠랑 형아들만 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왜? 어? 왜라니? 엄마 왜 없어? 나도! 엄마 나도! 불안해. 너무 불안해. 지금 어떻게 우는 거 아니지? 형아들이랑 준표 손잡고 가. 엄마는 여기서 쉴게. 엄마 왜? 아빠랑 놀아. 아빠가 엄마 보고 오늘 하루는 쉬래. 형아들이랑 갈까? 엄마 없어도 돼? 내가 대놓고만 해. 되게 긴장했지? 우리 사호 몇 살이에요 지금? 아 사호요? 6살. 형들이 있고 그래서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애들이 또 저렇게 이제 엄마 찾자라는데 놀이공원 가면 또 잊어요. 아 그럴 것 같아. 나 놀이공원 키고 안 타려고. 나 이제 준표 지금 기다리면서 이거 치즈 계속 먹고 있어. 그거 곧 없어질 것 같아.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엄마 도와줘야 되겠다. 하연 씨가 손이 빠르거든요. 오뎅도 넣었지? 응. 내가 할게. 계속 내 가라앉혀. 계속. 아, 저거 물에 씻어야 되는구나. 김밥은 제조신경이 다 있다. 그래, 그렇죠. 예, 자존심 좀 내려놓고 이제. 예. 그거 내가 할게. 이제 제가 하는 거 같아. 이게 뭔가 그림이. 한 번은 안 돼요. 안 했습니다. 한 번은 안 돼요. 아이, 엄마 하지 마. 야, 준성아. 빨리 잡아. 야,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는 우리 사람이 세 명인데. 그치? 엄마는 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 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 그러니까 형들이 하니까 밑에 애들도 다 따라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일로. 김밥 김. 그래 빨리 이제 놀이공원 못 가요. 근데 일로. 아 나와봐 형. 일로. 내가 할게. 왜 화를 내? 근데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계속 손 넣잖아. 화를 내지 말든가. 내가 쓰레기 하지 말라고. 지금 안 들려. 지금 하나도 안 들려. 아 계란 다시 안 해. 계란 다시 안 해. 어? 어? 도저히 안 되겠나 봐. 또 탔어? 어떡해. 아씨. 오뎅 하나만 더 꺼내줘라. 와. 아니 아빠가 바빠서 그래 바빠서. 아 오랜만에 요리. 아. 난리가 났네. 일로와 준재 준표. 애들만 어떻게 좀 준표가. 애들만. 어떻게 영원히 애들만 봐달라. 이미 지치겠다 가기 전에. 힘들거든요, 좀 애들. 그치. 손담비 씨랑 이현희 씨도 김밥 만들어 봤어요? 전 사각김밥 만들어 봤어요. 사각김밥? 사각?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접은 거. 모습이 같아. 약식. 약식으로. 좀 만들어 본 게 어디예요? 아니, 이현희 씨도 이제 윤석 유치원 소풍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 김밥 땄어? 한 번은 싸봤겠지. 한 번 쌌는데 3시간 걸려가지고. 오래 걸리네. 다시는 하지 말라고, 남편이. 사는 게 나아, 맛집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 사고 있습니다. 밥은 왜 안 했는지 알아? 여기다가? 왜? 밥은 왜 안 했는지 알아? 여기다가? 왜? 밥을 안 해요? 왜요? 밥을 안 했어? 밥 없지? 까먹었나 봐. 어떡해. 없지? 밥이 없으면 어떡해, 김밥에? 이거로 택도 없어. 이 정도는 돼야 애들이. 어디다 한다고 다른 데다 하셨나? 아, 이 정도면 돼야 애들이 밥을 먹지. 이거 식당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대박.
영업용 여기다 올렸네. 어.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빌려왔어. 진짜? 아, 이 정도 돼야 이게. 어? 대박. 이 정도는 돼야 돼, 밥이. 보통 뭐 김밥 한 줄에 밥 한 공기니까 아, 그렇죠. 20인분은 이제 싸야 되죠. 네. 6명이니까 아이고야. 밥 잘 됐다. 조금만 치즈 몇 장째요 지금. 굉장히 김밥 못 먹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이제 쇼 게임은 또 임창정 씨 잘하니까. 근데 퍼팅은 몰라요 진짜. 그럼. 퍼팅 진짜 부력이야 맞아. 아 이제 시작할까요? 어, 오케이 시작. 내가 그걸 꼭 넣을 거야. 되게 쫄깃하다. 아우 긴장이 이게 뭐라고 긴장이네. 이거 되게 큰 거 아니야 어렵다, 엄마한테는. 이거. 엄마한테는 응. 인생이 달렸어. 아. 인생이 달렸어. 5m 이거 정말 애매한 거리. 어렵죠? 어렵죠. 스크린 옷. 스크린 옷. 잠깐만. 어머? 오, 너 잘 쳤나 봐. 잘 쳤나 봐. 어, 스트로크 하는데? 스트로크 좋아, 스트로크 좋아. 어? 들어갔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0.25? 저거 어떻게 이겨? 저거 어떻게 이겨? 오, 0.24? 0.25? 0.24? 아니야 근데 퍼터는 쉬워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 야 들어가는 줄 이거 두 번씩 할까요? 나 진짜 째려 볼 뻔했어. 0.25? 근데 아빠가 확실히 쇼게임 좋아. 왜 이렇게 떨리냐? 진짜 간절해 엄마가. 인생들 놀이공원. 아빠 지금 인생의 절반을. 나 근데 진짜 진짜 잘 친 거야 저거. 근데 진짜 3초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아 진성 화이팅. 홀인원. 네. 아 거리감을 모르니까 어렵네. 그렇지. 아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그쵸. 기도하고 있어요. 자 노리공산. 네. 떨려라. 아, 좋은데 느낌. 제발, 제발 야, 들어가. 확 들어가. 과감하게 친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지? 간다, 간다. 과감하게 쳤어. 어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갔어요. 센 것 같아. 어 방향 좋은데. 어, 스피드 좋아. 방향 좋아.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 들어가, 막 들어가 나오겠는데? 꼭 들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와, 역시. 엄마. 엄마 너무 감격한 거 아니에요? 잘했다, 잘했다. 너 수업 뭐 했지? 엄마. 준서야, 아빠 뭐 했죠? 준표랑 준재 놀아주고. 아. 준표랑 준재 호야까지. 엄마 빼고. 아, 아빠 망했다. 잘했다, 잘했다. 자, 놀이동산은 이제 확보했고. 어, 놀이동산 가야지.